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국민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여야는 오늘 이념 편향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둘러싸고 대치 모드를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직접적인 맞대응은 피하면서도 고 이사장의 발언 파문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라면서 해임 자체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고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자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고 이사장의 사퇴 또는 해임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대통령이 임명권자라고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건에 대한 배당 절차를 마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고 이사장 피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지난 2013년 1월 열린 한 행사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달 16일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내년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거의 악습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수는 현행 246석 유지로 사실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지만 권역별 의석 배분이 워낙 정치권에서 민감한 문제인데다 현행법상 자치구 시, 군 분할 금지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놓고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어 획정위원들의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로라면 국회가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법정 시한인 다음 달 13일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고록을 통한 국가기밀 누설 논란을 빚고 있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가처분 법정에 직접 출석해 대부분 공개된 사실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심리로 오늘 진행된 가처분 첫 신문기일에서 김 전 원장은 나도 원장일 때 문제 삼았지만 국가기밀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본다. 국민에게 알 권리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책에 대한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을 내고 검찰에 김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옥 건물 옥상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늦은 밤에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북부 충남 서해안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5.6도, 습도는 34%입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